실력자 4명. 실력자. 음치 4명. 자, 유치원에 간 포선이 이제 이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자일지 여자일지 알게 됩니다. 이제 좀 가벼운 목소리일 것 같아요. 아, 감정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목포 친구들 안녕. 우리 너목포 친구들 안녕. 여자분이다. 여자분이시구나. 오늘 선생님이 혜성 어린이라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멋진 노래 들려줄게요. 여자분이다. 음치네. 얼굴은 진짜 맞는데 이게 톤이? 이 목소리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귀여움이 확 넘쳤는데요. 자, 유치원에 간 포선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남자야. 남자야. 아, 궁금해. 아, 목소리. 예. 남자야. 진짜 이선이 남자라고. 야. 제발. 진짜 잘할 거야. 진짜 음치다. 음치다. 실력자가 아니라 여자야. 진짜 잘할 거야. 음치야. 이선이 선배 노래를. 이랑 느낌이 뭔가 비슷해서 랩은 잘할 것 같아요. 허민의 관상으로서 고음에서 노래가 잘 할 것 같아요. 저의 촉은 호선이. 아니야. 호선이 아닌데. 호선이 아니야. 까불고 못한 거. 까불이. 여성분이시죠? 여자예요? 창틀의 먼지처럼 오, 가슴에 쌓이네. 이젠 멀어진 그대 미소처럼 드네. 꿈을 꾸네. 잠이 드네. 자, 굉장히 귀여움이 무슨. 자, 아니, 확실히 까불랑까불랑 거리시긴 하네요. 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유아체육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27살 정현욱 재미재미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지? 어우, 나 또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 친구들한테는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재미재미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다 그렇게 내시는 건가요? 그쵸. 제가 아이들 또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일로 와봐 이렇게. 네.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정말 실력자시지만 우리 저 노목보에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수가 꿈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요. 올해 가르친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무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혜성 친구한테도 네. 신혜성 어린이라고 네. 신혜성 어린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해주세요. 신혜성 어린이! 미워요! 얼마나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 죄송합니다.